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죠. 동시호가 상황에서 현재 0.2% 정도의 하락이 코스피 쪽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동시호가 상황 0.12% 정도의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이런 종목들도 거의 변화는 없는 그런 흐름인데요. 다만 좀그 중국 쪽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도 바로 우리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서상윤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심천이 안 좋아요? 네, 뭐한 4%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갑자기? 아니, 뭐 계속 흘러내리고 계속, 있었어요. 아,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 초반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실물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산업생산이나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35%, 36%, 33.8% 뭐 이렇게 다들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2019년도 대비로 해도 산업생산액이 한16%뭐 이렇게 뭐한6% 정도씩 좀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이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그쵸. 이제 2019년도에 대비해서도 잘 나왔고, 2020년 대비로는 워낙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기저효과니까 이건 빼버린다 치더라도 잘 나왔어요. 자, 중국이 잘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네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게 거기다 경제가 뽑혀가지고요. 정상화되는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뭐냐, 뉴스요? 뭐가 나왔냐면, 중국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탐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기업들. 근데 이제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대형 은행들 말고 중소형 은행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이 탐방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아, 중소형 은행인들이 좋아서 탐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그 부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뉴스가 장중에 나왔고요. 자,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작년에도 그랬었고, 계속적으로 알려져 있던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민은행이라든지 이번 전인대에서도 그와 그렇죠. 관련돼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좀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고 했죠. 있는 상황이고, 인민은행 쪽에서는 유동성을 좀 흡수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좀 늘리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흡수도 안 하고 그냥 늘리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그 유동성 흡수를 좀 빨리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좀 높아지면 당연히 은행들 이제 부실 대출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이것도 유동성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로 나왔다고 봐도 되나요? 뭐 그것일 수도 있고요. 뭐 일단은 모든 게 그러니까 다 거기에 맞춰져 더 이상 이제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말해서 돈안 풀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일단은 신천의 선전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보면 3.6%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종합도 같은 경우도 오전장만 해도 약보 한0.6% 끝났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뭐 자동차, 그다음에 주류. 이 주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형주들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IT 그쵸, 반도체 그쵸. 업종들이니까 이런 쪽이 뭐 5%씩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귀지 못해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 거예요, 전자기기 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가전, 뭐 IT 쪽. 그다음에 테마주들로 본다 하더라도 뭐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 백신, 뭐 유전자,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결국은 뭐냐면, 중국 증시의 움직임 자체는 유동성 흡수와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시장이 유동성 흡수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4%. 올해의 사상 최고치라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시간 내로 좀더 올라가서 1.6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그냥 옆으로 횡보했어요. 네네. 왜 이렇게 횡보했냐면 투자자들 매매 보면 별로 안 움직여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금융 투자가 좀 늘어난 거 빼놓고는 네. 큰 의미가 없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의 힘에 의해서 하방은 제한되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망세로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아시아 시장 끝나고 나서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 물론 장중에 이미 나왔던 내용에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를 그때 튀었거든요. 네네. 근데 주식시장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막 갑자기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1.6% 확 뛰면서 나스닥이 막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스닥이 시간으로 한 2% 빠졌었고, 홍콩이 좀 문제가 생겼었죠, 그때. 홍콩은 그때 거래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한 거래 종료 한 10분, 20분 남겨놓고 갑자기 밀려서 2% 넘게 빠졌었던 그 흐름이었었는데, 일단은 금요일날 주식시장을 보면, 자, 금리가 지금 튀고 있잖아요. 네네. 금리가 튀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만 하더라도 한 2% 정도 나스닥이 빠졌었는데, 일단은 이게 경제 정상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들 반항을 했고요. 또 하나,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1,400달러 규모의 자금들은 당연히 그냥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밖에 제가 통장에 꽂히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내구재, 뭐 흔히 말해서 아이폰 12 미니보다는 뭐 프로맥스,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거. 그다음에 이제 찌찌뽕,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전제품 좀 TV 큰 거.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주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소비로 간다는 얘기 아니죠. 이게 그런 아니에요? 것들도 있지만 네. 그 외의 것들, 외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지금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1,250억 달러. 그쪽도 개인 투자자 자금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는 게 뭐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뭐 지금 현재 가치주, 성장주 막 금리 튀면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 금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들 반등을 줬어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자금의 흐름. 최대 1,25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금들이 또 내구재 소비라든지 뭐 이런 데로 간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뭐 전기차 사고 좀 더 비싸게, 그러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했던 기업들을 그렇죠. 중심인데 이게 다 성장주란 말이죠. 예. 예, 예. 뭐 테마주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쪽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게 있고요. 네. 그럼 미국 증시는 그렇게 올라가주면 금리는 튀잖아요. 네. 금리가 튀면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 자금은 돈이 이탈이죠. 빠져나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왔었던 외국인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 걔네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지금 우리로 치면 반도체인 걔네들은 술, 주류 업종들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시총 거죠. 시총 상위 종목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크게 안 움직이고 있는, 이게 단순하게 선물만 가지고 네. 시장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아직까지 좀 불안불안하죠. 일단은 중국도 좀 안정이 돼야지 우리가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좀 안심은 하고 볼 수는 없는, 우리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